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그 와닿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제 2회 월드 ESG 포럼에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신 물론 뭐 개별 일정으로 먼저 가시신 분도 계시고 조금 전에 특강을 기조 클로징 연설해 주신 조동승 총장님 뭐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저야 뭐 학교 책임이 아니고 저는 보직이 없으니까 입장이 달라서 정말 원래 오시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셔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남으신 분들은 정말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번에는 언론에서 중앙일보 또는 이데일리 등에서 또는 서울경제 등에서 또는 한국대학신문 기타 여러 언론에서 또는 ESG 경영신문 등 여러 가지에서 저희 학회의 활약상을 매일마다 조금 전에 챗GPT처럼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ESG 학회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조동성 총장님이 좋은 결론을 내주셨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위기는 지혜의 정당, 진실이 뭐랄까 진리를 추구하는 정당이니까 더 나은 진리를 찾아서 같이 우리 고민하고 그러면서 저 멀리 유토피아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4일 동안 여러분들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고 고마웠는데 제가 좀 욕심이 없어서 가끔씩 진행을 하면서 와일드하게 뭐 말씀도 드리고 조금 허리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이 빨리 시간을 세이브하려는 그런 뜻을 했는데 그래도 상대방에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개 장소에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원래 마음은 슬로우 스피드인데 지금 이게 지금 이것도 끝날 시간인데 저 뒤에 계시가 빨리 나오라고 하신 거고 그래서 가능한 질문을 하실 분은 딱 되면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레디 ready for ESG. 그래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시간은 그게 뭐냐 우리 하나의 1분이 딴 사람에게는 5분이 될 수 합쳐면 이게 여기 하면 30명 되잖아요. 30분이 됩니다. 그게 바로 배려하는 사회고 그게 진정한 ES 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여튼 몇 번 제가 와일드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여튼 제 진정이 아니고 우리 이게 지금 방송이 되니까 좀 더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네트워킹을 아젠다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좀 더 개방적으로 하기로 했고 해서 내년에는 어제 와서 그 우리 축사동에 그 환영사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께서 같이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크게 기대되고 되고 조동성 총장님은 내년에 아마 직접 와서 아마 도와주실 걸로 제가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경 포럼하고도 같이 행사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eady for ESG가 항상 돼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면 right now 해야지 wait a minute 하면 그 기회가 next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ready for ESG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고대로 공간 이동해서 만찬 장소로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ESG를 사랑해 주시고 학회를 사랑해 주시고 ESG 학회는 여러분 것입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ESG 월드로 ESG 세계로 나가도록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